자, 일단 문제 보면 논문의 넓이 차가 14라고 나왔어요. 넓이 차가 14다. 그럼 여러분들은 넓이 나왔으니까 넓이를 표현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넓이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요 놈의 좌표들을 지금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랑 요거. 난 풀다니서 똑같이 겹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학교 시험에도 너무 많이 나와요. 맨날 맨날. 자, 그러면 여기 각각의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저놈들은 교점이라고 부르고, 교점은 근이기 때문에 요 놈의 두 근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놈의 두 근을 알파벳 하나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 우리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까지는 끄집어낼 수 있으니 일단 여기까지 써주고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이놈의 넓이를 지금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예준, 이놈의 좌표 어떻게 쓸 거예요?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 컷만 뭐예요? 알파 제곱 해도 되고 알파 더한 K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세요. 알파 제곱이라 했으니까 알파 제곱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놈의 좌표는 베타 컷마 베타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파를 여기다 대입되고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교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이 왼쪽 요놈의 넓이는 가나 이놈의 넓이 밑변 곱하기 이렇게 불러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뭐예요? A4제곱 아니 밑변 A 어? 일단 알파예요. 아, 알파 알파 알파제곱 곱하기 알파제곱. 틀렸습니다. 여기서 또 실수 많이 하십니다. 아, 요놈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지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0에서 알파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놈의 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놈의 넓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놈의 넓이는 베타고 베타 제곱이 따라오니까 2분의 1에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놈의 넓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뺀 게 14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양쪽에 2를 곱해버리니까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이 28이라고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거 가지고 이거 표현하면 여기서 이제 K값이 나오거든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건 넓이 나오면 넓이 표현하셔야 되고 표현하려고 좌표 설정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423번이고요. 넘어가서 425, 427 이렇게 해볼게요. 함수와도 접하고 이 2차 함수와도 접하는 직선이 지금 두 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아 얘랑 얘의 판별식이 여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직선이 안 나와 있으니까 직선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직선을 ax 더하기 b, y는 ax 더하기 b라는 놈으로 직선을 잡아주시면 이제 식이 두 개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식은 얘하고 접하니까 이놈의 판별식이 여기고 두 번째 식은 얘하고 접하니까 이놈의 판별식이 여기다 이렇게 끄집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 한번 써보시면 첫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따라왔어요. 이놈의 판별식이 여기다 되는 상황이니까 자 넘깁니다. 넘기면 x제곱 더하기 2-a의 x 더하기 1-b는 0 이렇게 따라오고요. 판별식 써주시면은 뭐 a-2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4b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시크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요놈하고 요놈의 판별식도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요놈의 판별식도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a-6의 x 더하기 b-k 더하기 9는 0 일단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판별식 똑같이 씁니다. 판별식 써주시면요 a-6의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k 마이너스 36이 0이다. 일단 이렇게 따라가 버려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용한 거는 동시에 접하는 직선 요거까지 활용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문자가 몇 개입니까? 세 개죠. 근데 식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럼 A, B, K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구하려면 문제에서 A, B, K가 점수라는 말이 있으면 부정방 정식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막 A, B에 대한 조건도 없고 K만 점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구하기 좀 까다롭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문제를 보면 지금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두 개가 나온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했을 때 a, b라는 애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했을 때 a, b라는 애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발악 한번 해볼게요. 문자 세 개고 식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발음 똑같아요. 뭐냐면 한 문자로 통일하고 좀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자를 일단 통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4b라는 놈 대신에 요 놈 속 넘어가서 4b 대신에 a로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한 문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자를 통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4b를 넘겨버려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일단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 4b 대신에 이놈을 쏙 대입하면 이걸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6에서 4b 이놈을 빼버리니까 12야 예? 뭐하세요? 응? 마이너스 12 청결 때 예? 마이너스 12 12 12 예? 오,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4b 빼버리니까 이거 뺍니다. 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k 마이너스 36은 0이다. 일단 이렇게 따라와 버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보세요.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두 개인데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a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A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우리가 A에 대한 식으로 바꿨는데 여기가 지금 A에 대한 2차 식인 거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양쪽 더한 다음에 2로 나눌게요. 자, 2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K는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2차 식이 나와버려요. 그럼 여기에서 A값이 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직선이 2개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A가 무조건 몇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놈의 A값 두 개가 기울기 두 개의 형태로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해석 정확히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래서 요 놈이 문제에서 얘가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근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씁니다.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2K가 16보다 작으니까 K는 8보다 작다. 일단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기울기의 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A값 두 개가 기울기의 두 개 형태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의 곱이 의미하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2K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K의 최대값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2K라는 건 보니까 문제에서 정수 K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수 K 중에 가장 큰 거를 택하면 되니까 2K가 7일 때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K에다가 7을 대입한 정답은 1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42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다 해석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답이 떨어질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판별식 0, 판별식 0 써놓고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A값이 두 개구나 이런 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게 425번이었어요. 혹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 없는 것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27번 갑니다.
찌쩍해 접근가. 그러면 fx라는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지점이 0,-2게끔 일단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라고 있으면 요 놈의 y는 cx 일단 이렇게 잡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점이 a,2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a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2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 교점이라는 걸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a제곱 b 여기다가 a 대입한 겁니다. 마이너스 2가 여기다가 a를 대입한 ac랑 똑같은데 얘가 2다. 얘가 일단 교점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fx는 gx의 두근의 차가 6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혹시 그대로 한번 써보시면 bx제곱 마이너스 b는 cx라는 데가 있는데 요 놈의 두근의 차가 6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 놈의 두근의 차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내가 사용한 문자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세 개죠. A, B, C. 그럼 식 몇 개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세 개. 세 개 맞나요? 그럼 여기는 얘를 보면 식 몇 개 줬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두 개. 두 개. 오케이, 정답. 등원 하나, 식 하나니까 식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 하나 나머지 두 개. 두근의 차가 6이다. 이거 짬뽕하면 답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일단 전체 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연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연립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문자를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을 싹 봐주시면 여기서 B를 A로 바꿀 수 있는 것 같고 요놈하고 요놈을 봐주시면 C도 A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됩니까? 그럼 여기서 B도 A로 바꾸고 C도 A로 바꾸면 두근의 차 공식 쓰면은 A에 대한 식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A값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해 되세요? 전체 큰 틀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대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어쨌든 문자 A, B, C 3개니까 식 3개여서 내가 답을 풀겠다라는 건데 B 대신에 마이너스 2 넘어가고 a제곱분의 4로 바꿀 수 있고요. c 대신에 a분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b 대신에 a제곱분의 4를 대입하고요. c 넘겨버리니까 마이너스 a분의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따라올 텐데 여기서 두근의 차는 6이다라는 공식을 쓰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양쪽에 a제곱을 곱해서 여기다가 a제곱, 여기다가 a, 여기다가 이거 날라가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a 제곱 식 다시 써주면 4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제곱은 0 이렇게 따라오고요. 양쪽을 2로 나눠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제곱은 0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소개가 됐나요? 문제가 이렇게 착해요? 자, 그럼 문제 지금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x가 a거나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따라옵니까? 인수분해 안 된다면 두근의 차 공식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근의 차 여기서 여기를 뺀, 즉 2분의 3 a가 6이 나오니까 a는 4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체 큰 틀은 여러분들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무조건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한번 봐주세요. 문자가 몇 개 보시면 몇 개인지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너무 좋대요. 네, 응원합니다. 400 지우셔요? 네, 431번 갑니다. 상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첫 번째 해석이라고 갖다 쓰고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요겁니다. GX에서 FX를 뺐는데 3에서 최대값 4를 갔는데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 얘가 몇 차씩이 나올까요? 2차씩. 최고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2인 2차씩.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인데 지금 요렇게 생긴 함수인데 3에서 최대값 4를 간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F하고 G는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이 GX-FX 형태는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이며 3,4를 꼭지점으로 받는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생긴 차의 함수 형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차의 함수 좀 정리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F하고 G는 모르지만 차의 형태는 알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놓고 다시 여기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GX-FX가 뭔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속 넘기기만 하면은 걔가 GX-FX 아닙니까? 이래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GX-FX의 형태를 생각을 하면 요 놈의 두근이 알파베타로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GX-FX가 지금 요 놈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이 0이 되는 놈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이거 전개하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알 수 있겠죠?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아니까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함수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면 각각의 문장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꼭 옆에다 써놓고 마지막에 합쳐서 볼게요. 이 차함수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각각의 문장들이 의미하는 걸 써놓고 합쳐가지고 다시 문제 푼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그래서 얘가 431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437번 갈게요. 437번. 437. 많이 강조했던 문제네요. 최대 취소 문제. 2차식으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얘를 보자마자 막 온몸이 가렵고 근질근질해서 치환을 일단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얘를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0이라고 치환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치환을 한 후에, 치환을 하면 즉 한 문자로 통일을 해버리면 범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의 범위를 따로 구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럼 여기서 a의 범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헷갈리면 여기를 y라고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그냥 하나의 함수예요. 이 함수의 y값의 범위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a값의 범위를 찾는 얘기는 이 함수의 y의 범위, 위아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왼쪽에는 이 함수를 그려주시면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찍어주시면 3이라는 거를 여기다 찍어서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볼 거는 a의 범위는 요놈의 무슨 값의 범위라고요? y값의 범위라고요. 그럼 a의 범위 중, 즉 y의 범위 중 언제가 최소냐면 요때가 최소인 게 보이실까요? 하나 아니면 이거?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요때가 최대니까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예요. 여기 최소는 x에다가 2를 대입한 게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x에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따라오고요. 최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8이라는 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a의 범위를 이렇게 찾아줬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이거 계속 머릿속에 맴돌려야 됩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 푸는 거예요. 아, 다음과 같은 a에 대한 2차 함수에 대하여 최대 최소를 구하자. 또 구합니다. 자, 그럼 이 a에 대한 2차 함수 그려주시면 최고차 한계수가 1,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 대칭축 표현해주시면 a는 6,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마이너스 1부터 8이라는 걸 표현하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8이라는 애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따라가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a가 6일 때, 최대값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래서 a에다가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3, 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예요. 이해되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 많이 들어봤어요. 2차식으로 바꾼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그래서 그 범위를 구하는 그 과정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넘어가서 439번 갑니다. 439번. 기억나요? 여러분들 다 좌절했던 문제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자고요. 자, 일단 439번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 식으로도 풀 줄 아셔야 되고 그래프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처음에 식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 그래프로 빠르게 처리해 줄 겁니다. 네. 테스트 한 문제인 거예요. 왜요? 이거 오답 끝나고 바로 볼 건데요. 좋아요? 싫어요. 왜요? 이 시간 끝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수업이 얼마나 짧은데 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일단 문제의 전체 틀을 보면 보세요. 마지막에 GT의 최대값을 구하라. 아, 최대값이 4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GT라는 거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럼 GT가 또 뭐냐면 이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GT라는 식을 그리기 위해서 FX의 최소값을 또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GT의 최대값을 4라고 나와서 최대 최소 문제는 GT의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위일 때가 4다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GT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FX의 최소값이 GT니까 FX의 최소값을 찾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FX의 최소값을 지금 천천히 찾아보시면
문제에서 fx가 요거부터 볼게요. 얘가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위로 흘러가면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니까 이때가 x가 마이너스 1일 일단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1,7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7인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때 t부터 t 더하기 2까지의 최소값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 t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 맨 왼쪽에서부터 땡겨온다라는 거, 이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일단 t를 요 맨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땡겨왔을 때 그놈의 최소값을 지금부터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fx의 최소값을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요놈이 gt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fx의 최소값을 지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가 이렇게 나와있을 때는 fx의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t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 첫 번째 케이스라고 잡아주시면 이때는 최소값이 t일 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가 이제 점점 t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오른쪽으로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 계속 최소값이 t예요. 언제까지? 오케이, t하고 t 더하기가 같아질 때까지. 근데 그 다음에는 최소값이 뭐로 바뀌어요? t 더하기 2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t일 때랑 t 더하기 2일 때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그 바뀌는 경계선이 언제냐면 t하고 t 더하기 2의 높이가 이렇게 같아질 때까지는 최소값이 t라고 얘기할 수 있다가 이것보다 조금 더 휘어져 버리면 이제 그래프 형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t 더하기 2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일단 이 경계가 중요하니 경계를 가지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한번 알려줬고요. 정석적으로 푸는 건 뭐냐면 t일 때가 최소란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 t까지의 길이와 t 플러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길이 중 뭐가 길어야지 t일 때가 최소인 거예요. 이 왼쪽 길이와 오른쪽 길이 중 뭐가 길어야 됩니까? 왼쪽 길이가 길어야지 당연히 여기가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t일 때가 최소일 때가 언제냐면 정석적인 뿌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1에서 이걸 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에서 여기서 여기 뺀 거 t 플러스 3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다면 왼쪽 길이가 더 크거나 같다면 이때는 t일 때가 최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그래서 이때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고 반대로 얘는 이 길이가 더 길면 이 오른쪽의 길이가 더 길면 t 더하기 2가 더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동화 반대가 되니까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데 이렇게 풀지 풀어도 물론 좋지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경계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럼 경계가 언제냐면 t하고 t 더하기 2가 높이가 같아질 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같아질 때란 얘기는 요 놈이 정확하게 이 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란 얘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t하고 t 더하기 2의 중점 t와 t 더하기 2의 중점이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점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t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점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t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점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먼저 그냥 써놓으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부동호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호가 어떻게 따라오냐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냐 작냐를 얘기하면 되는데 이때가 지금 최소값이 t일 때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가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 t는 마이너스 1보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작은 쪽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석적으로 풀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경계선만을 놓고 부등호를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요거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는 요것도 헷갈렸기 때문에 막 마태기가 났다면 지금은 요거를 여러분 잘 하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 푼다라는 겁니다. 다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GT라는 식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는 식을 다시 그래프로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GT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때 최대값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GT 찾고 이 GT의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그럼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T의 범위가 요거일 때는 FT가 나오는데요. 그럼 FT가 뭐냐면
뭔지 몰라요. 자, fx가 뭐냐면요, 최고 차항계 수는 뭔지 모르지만 꼭지점이 마이너스 1,7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 ft라는 식을 a의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7일까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ft 플러스 2는 그러면 여기에 t 대신에 t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t 대신에 t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금 그린다는 거예요. gt의 그래프.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gt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7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잡고요.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냐면 마이너스 6과 작거나 같은 데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대충 여기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 놈의 좌표 찍어주시면 마이너스 2, a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리는 거예요. 얘가 이 그래프.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죠? 평행이동시킨 거죠, 여러분들.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꼭지점을 마이너스 3,7을 찍어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3, 꼭지점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근데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 아래다가 잠깐 먼저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7이고 마이너스 1 안에가 대충 여기 있어서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건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똑같이 a 플러스 7 안에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이 a 플러스 7과 여기 있는 이 a 플러스 7이 똑같기 때문에 이 똑같은 점에서부터 이 빨간색 형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얘가 gt 그래프예요. 얘가 자 그럼 gt 그래프의 최대값이 4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의 가장 위에 있는 게 사라진 거죠. 가장 위에 있는 점이 뭐예요? a 플러스 7일 때. 그래서 a 플러스 7일 때가 사라진 거죠. 이럴까요? 그래서 a는 뭐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fx가 나와버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뭐라고 해야 f 마이너스 5를 구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방법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천천히 거꾸로 읽으세요. 최대값이니까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래서 이 최소값을 10을 잡아서 그래프 형태를 끄집어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일단 10으로 푼 거예요. 이제 얘가 지웁니다.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워도 될까요? 그래프로 풀면 바로 끝나요. 바로. 자, fx라는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7인 얘가 지금 fx입니다. 그래서 내가 t부터 t 더하기 2까지의 최소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놈의 최소인 점들을 찍으면 그놈이 gt라는 그래프가 된다 바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이 언제냐면 이때가 최소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동하면은 여기에 t가 찍히고 여기에 t 플러스 2가 찍히니까 최소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t라는 값이 이동됨에 따라 그대로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최소값이 언제까지 t하고 t 더하기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그땐 여기까지 따라오는 게 맞아요. 1이니까 무슨 말이지? 이땐 최소값이 여기에 맞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가버리면 t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여기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버렸다니까 최소값이 2값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t가 여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최소값이 2값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최소값이 2값이 따라온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이 그래프의 값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값들이 여기 t가 이동됨에 따라 최소값이 여기는 이 형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로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점이 또 어느 점인지 알아야 되냐면 t하고 t 더하기 2가 높이가 같아질 때니까 그때를 우리가 좀 전에 t가 마이너스 1때라고 구한 겁니다. 대칭축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t가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해서 얘가 마이너스 2, 모식이라고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얘가 gt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gt의 최대값이 4라고 했는데
언제가 최대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라는 얘기예요. 즉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f-2가 4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똑같이 fx는 최고 차항계수 모르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1,7인 상황이었는데 f-2가 4니까 a값이 바로 나오고 답이 끝나겠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시계 형태로 이해해 주시고 t의 값이 변함에 따라 최소값이 따라올 텐데 여기까지 높이가 똑같았을 때까지는 그 t의 값이 최소값이 맞지만 조금 더 가버리면 최소값이 이놈들의 값이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얘를 평이동원 형태가 된다. 따라오실까요? 그래요. 자, 두 문제 하고 쉬었다가 쉬어볼게요. 445번 한 변이니까 4인 정사각형. 여러분 혹시 이 문제 풀 때 그림을 보고 위화감을 안 느꼈나요? 얘들아 질문 듣고 있나요? 못 느꼈나요? 자, 보세요. 자, 일단 문제에서 뭐가라고 했냐면 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P는 지금 B에서부터 C를 이동하고 있다. 여기 P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P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길이의 제곱이 점점 어때요? 커지는 거 느껴지세요? 왼쪽으로 가야지 점점 작아지는 거 느껴지세요? 기본적으로 P는 정삼각형을 손해발 내려볼게요. 이때보다 어쨌든 약간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왜냐면 여기는 이 AP라는 길이를 그대로 대칭시키면 여기는 이 길이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BP라는 길이 자체가 P가 이 왼쪽에 있을 때가 더 짧아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림 일부러 이상하게 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P는 여기서부터 이거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이 등분선을 기점으로 이 왼쪽에 찍힌 그림이 답이 될 겁니다. P가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림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P를 이동시킴에 따라 자취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놈의 지긋지긋한 자취 P가 왼쪽에 있다라는 감이 오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다시 P를 여기다가 찍어서 정답을 낸 다음에 이렇게 정답을 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내 목표는 뭐냐면 요놈의 제곱들의 합을 2차식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요 길이를 2차식으로 표현만 하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이놈들의 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셔야 돼요.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내가 x라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항상 풀이는 수직이등분선을 활용하는 요 풀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한편의 길이가 4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a라고 해서 루트 3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한변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2-x 이렇게 잡힌다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요 놈의 제곱은 x의 제곱이고요. 요 연두색의 제곱은 피타를 써버려서 2-x의 제곱 더하기 2루트 3의 제곱 따라와서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차식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 놈의 최소값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우리가 뭐 굳이 잡자면 이런 상황이니까 x의 범위는 0과 2 사이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 x라는 길이가 이 절반보다는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x라는 길이 2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림의 도형의 형태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더 여러분들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좌표. 도형에 대해서 좌표를 돌입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좌표랑 A라는 좌표랑 B라는 좌표랑 여기 있는 P라는 좌표를 설정해버려서 은운들을 내가 좌표를 알면은 길이가 끝나버리니까 좌표를 도입해서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B를 0,0 원점으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A 좌표 뭐가 됩니까? 2,2√3 절반만큼 가고 2,2√3이 되고요. 자, 근데 P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X축 위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P를 X,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BP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AP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크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2√3의 제곱 똑같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좌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 길이 표현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어느 게 더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좌표를 도입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이해될까요? 이거 445번. 마지막 451번. 여기 이렇게 비췄을 때 여기 뭐 그림자를 이렇게 지겠죠. 그 그림자가 언제 제일 가까워지냐라는 말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접하기 이때가 가장 가까워지니까 일단 그림자세를 접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먼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다음 빛이 가로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얘기는 문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들 딱 여기까지 그런 거 보면 문제에서 얘가 포물선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2차함수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직선인데 이 빨간색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을 쳐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풀이. 갈게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잡으려고 하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근데 내가 직선에서 알고 있는 걸 보면 여기를 원점 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점을 지난 직선이죠. 즉 0,8을 지난 직선이다 라는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0,8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0,8을 지나는 mx 더하기 8 이렇게 잡아줄 수 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2차함수를 구해서 이 2차함수하고 판별식은 0이다를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2차함수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주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 오실까요? 네.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에요? 네, 여기 절반이니까 3,2가 되는 거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3,2니까 최고차 한계도 모르고 3,2를 꼭지점으로 갖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A값 하나 더 구하려면 식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 식 하나는 나머지면 1이라고 줬으니까 얘를 1,0을 지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1,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1,0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4a 더하기 2 나와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이제 얘하고 얘가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요 놈의 판별식은 여기다를 써버리면 문자가 m 하나니까 m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m값이 나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건 이 직선의 방정식의 x좌표이 되는 겁니다. 판별식 가지고 m값 구하고 그 m값을 구해버리면 이 직선이 나오 직선이 나오면 이 x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x좌표를 구하면 정답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451번입니다. 이해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차함수 일단 여기서